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그 두 번째 시간 열정적으로 살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긴 것이 어쩌면 지금의 병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동양 문화권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안할 때는 미안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어떤 표현을 이 세 가지 중에 하고 싶습니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제가 들으니까 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들리네요. 네, 자, 표현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후회하는 거는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 걸. 죽음을 앞두고서야 오랜 친구들이 보고파 연락을 시도하지만 그들의 연락처조차 알 수 없어서 절망을 하는 산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장례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연 자신을 위해 몇 명이나 와서 눈물을 흘려줄까? 여러분, 누구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걸. 많은 이들이 오래된 습관과 패턴에 묶여가지고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못했다며 자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의 후회보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을 때의 후회가 더 크다는 말처럼 우리는 행복을 위해 때로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섯 가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보면은 뭐 명예를 위해서 소유보다는 어쩌면 존재와 관계가 더 소중한데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30일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캠페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들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지난 주일날 묘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묘비가 여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묘비를 보면 거기 두 가지 숫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태어난 숫자고요, 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묘비의 주인공이 죽은 날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대시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대시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지 원리를 지난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30일의 삶에서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첫째, 열정적으로 살라. 둘째가 온전히 사랑하라. 셋째가 겸손히 배우라. 그리고 네 번째가 담대히 떠나라.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첫 번째 원리인 열정적으로 살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금을 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이 돌 속에 있습니까? 돌이 금 속에 있습니까? 돌이 많습니까? 혹은 금이 많습니까? 돌이 많습니다. 그러면 돌은 버리고 금만 골라냅니다. 목사의 설교에도 돌이 있고 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지만 사람의 말로 옮기다 보면 어떤 때는 쓸데없는 말도 들어가고 불필요한 말도 들어가고 잘못된 말도 더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금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교 중에 예화로 개 이야기를 잘 하셨습니다. 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좀 질렸대요. 그래서 한 주일은 목사님이 개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 우리 목사님 오늘도 개소리 하시네. 이거는 다 돌입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설교를 듣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금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은사가 돌 캐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열정적으로 돌을 캡니다. 이것은 잘못된 열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도 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돌은 빨리 다 내다버리고 금만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을 캐려고 작심하면 어느 누구의 설교에서도 여러분 금을 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이민 와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두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열정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들은 모두 자녀 교육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이민 온 목적이 자녀 교육 때문에이라고 우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교육이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용 전 다트머스 대학 총장이 세계은행 총재로 선임이 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글로벌 인재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김용 씨뿐만이 아니라 고 강용호 박사님, 고경주 미국 보건부 보건 담당 차관보, 그리고 고흥주 국무부 법률 그리고 고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의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실력 이상의 무엇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김용 총재의 어머니는 위대한 것에 도전을 하라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분의 꿈은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세상의 불평등을 없애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 강용호 박사님은 실력은 기본이고 인격과 헌신이야말로 세계와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예일대 교수였던 전혜성 박사는 인간성이 빠진 엘리트주의는 사회의 리더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신의 풍족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실력을 갖추고 세상을 지배하라고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뭔가 교육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그 이유와 방향, 즉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쓴 그 기사가 이런 인상적인 글귀를 썼어요. 개같이 공부하면 짐승된다. 김영 총재의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1등보다 위대한 무엇에 도전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졸업생 그룹과 빈민층 그룹의 삶을 72년간 추적한 결과 마약, 알코올 중독자의 분포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영재 집단인 IQ 145 이상 되는 1528명의 삶을 90년간 추적한 결과 다른 집단과 비슷하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비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실력을 키워 자신을 위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했더니 위대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님들에게 공부하라고 부모님들이 막 그러시면서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가지고 그 부작용으로 제 얼굴이 커졌대요.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먼저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N과 Theos라고 하는 헬라어의 두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Theos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N은 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일에 열정을 가질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일에 열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진실된 열정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영어로 또 다른 단어가 패션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파테오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고난,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을 더 패션,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상처와 고통과 배신과 아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에만 상처받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기까지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도 고통도 아십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일을 경험하셨고 그 이상의 일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픔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요, 열받으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즉, 뚜껑 열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다. 조신영 씨가 쓴 쿠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의 삶이란 외부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자극과 그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쿠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 우리의 내면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뚜껑이 열리지만 이 쿠션의 푹심한 것 같은 완충의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외부의 자극이 걸러지고 순화되어서 우리 내면이 올바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진정한 열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쿠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마음의 쿠션을 키우기 위해서 다섯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호결함에 이르는 의식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를 살피고 호결함에 이르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의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부터 특별 3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지난 토요일날 오지 못하셨던 분도 이제 내일부터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정말 그런 고결함의 의식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부한 독서와 묵상으로 영혼을 살찌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칭하대학교 연설 보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봤어요.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신이 어려웠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신이 어려웠을 때 자신을 이끌어주고 자신을 잡아주었던 것이 바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그 삶의 풍성함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의 쿠션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포근하게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책 중에 책인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세 번째로 날마다 겸손의 우물을 깊게 파라고 그랬어요. 강과 바다가 온갖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겸손의 우물이 깊은 쪽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호흡을 느낄 때마다 마음의 쿠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키우는 작업은 정원을 가꾸는 것 같아가지고 한순간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숨소리가 느껴질 때마다 내 마음의 쿠션을 생각하고 이 쿠션이 더욱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다섯째로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심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쿠션의 품질은요, 그 사람의 언어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치료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집 안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들것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중풍병자는 치유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들에게서 배우는 열정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새로운 각도로 본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장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무리 때문에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빽빽히 서 있어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도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너무 스케줄이 많아.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로 가득하고 스케줄이 빠곡하고 예수님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삶이 너무 바빠요. 나를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놓고 있는 것이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그를 막고 있는 그 무리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여기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야, 우리 나중에 하자. 일단 집으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옵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지, 뭐 나중에 하지, 언젠가 신드롬에 매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곳을 봤어요. 바로 지붕 위를 본 겁니다. 그 당시에 집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또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가진 것은 자기 돈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개같이 벌어서 짐승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뭔가 허전해. 돈은 많은데 마음에 열정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무언가 될 것 같아서 예수님 찾아갔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람도 키가 작았거든요. 키라도 크면 좀 이렇게 뒤에서 볼 텐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 그때 삭개오는 포기하지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위를 봤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각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각도로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그것이 바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달 뒤에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 생의 마지막 30일이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 어떤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새로운 각도로 삶을 보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정적인 삶을 삶은 것은 도전에 직면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장을 벗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붕에 올라갔는데 여전히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기와장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뜯어내는 열정, 포기하지 않고 기와장을 벗기는 열정,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계속 기억하라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너 침상을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라.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침상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침상을 항상 옆에 두고 수많은 군중을 뚫고 나를 만나러 왔던 그날을 기억하라. 내가 내게 한 일을 매일 기억하라.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풍병자는 단 한 사람은 그 침상을 거실에 둔 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난 이제 저것이 필요 없지.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셨던 것을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에 가서, 저도 영성훈련 LTD 22기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 영성훈련을 마치고 올 때마다 십자가를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십자가를 받았던, 제가 받았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나왔어요. 이 십자가는 제 사무실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빅베어 산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만찬 예식이 있는데 이 성만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빵은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포도즙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다음 주일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에는 두 가지 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1년의 농사를 짓고 거둔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고요. 또 하나는 첫 열매를 얻고 그 첫 열매를 감사 예물로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맥주 감사절이 추수감사절보다 못한 감사절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추수감사절은 큰 감사절이고 맥주감사절은 작은 감사절이라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예요. 감사의 깊이는 맥주절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은 감사절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맥주감사절이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은혜가 있고 중요한 절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맥주감사절은 믿음 없이는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말 분명한 감사가 없이는, 또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면 맥주감사절은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또 힘들어서 지나가고, 혹은 몰라서 지나가버리는 절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때는 대부분 풍성한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난 뒤, 입학하고 난 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을 생활을 시작한 뒤 첫 아이를 낳고 새해가 시작됐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난 후 아직 안정이 되지 않고 들떠있는 상황에서 첫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특히 첫 수확을 얻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때이기 때문에 전혀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이 감사회가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샘터에서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아주 중국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잘 먹었어요. 저녁 식사를 그 대접하는 그 샘터원이, 그 교우님이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 샘터원들이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성도들, 그 샘터원들의 감사한 마음, 그리고 자기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애찬을 베풀었던 것. 여러분, 열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열정적인 삶입니다.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우리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그 두 번째 시간 열정적으로 살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사랑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 날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신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렇게 해서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으로 살아. 거룩하게 살아라. 신의 성품. 너희가 이렇게 행한 지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하나 돼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그 사랑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은 상대를 뭐하고 산다? 섬기고 산다.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집이 막 지어져 간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는데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다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산다 그 말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하는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요 다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막 가서 어쩌고 해도 다 나중에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어쩌고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이러시잖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러운 마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걸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지 아니. 할렐루야. 그렇게 구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종식
우리 청장님 같으신 분을 다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으로만 이겨?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얘가 단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 징계의 수준이 있어, 수준이. 징계에 뭐가 있다? 수준이 있어. 아니, 목사님. 아니, 저 김 집사는 그렇게 해도 아니, 괜찮은데 어제 나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무슨 일이 생긴다요? 저건 아직 애기라서 저 정도는 그냥 놔둬. 너는 뭐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그 수준 이상으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아이고 우리 장로님도 막 그러고 막 목사님도 그러고 그래 다 똑같이 징계를 받아. 징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생명을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그걸 마귀가 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사자가 적사지 어둠에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를 그것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우리를 거듭낳는 거예요? 베드로전 1장 3절 4절 보세요. 베드로전 1장 3절 4절 제1장 베드로 전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밀어놓은 거는 나오면 무조건 따라 읽어보라. 보고 읽어보고 제1장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뭐죠? 산 소망 있게 하시며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삶은 어디에 있는 거는 하늘나라에 있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 안겨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왕노로 달아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그 아들들을 하늘로 옮겨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는 기업, 진짜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일이 있어, 진짜 일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 구청장님 계시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도 다 그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 일은 어디가 있어?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우리 청장님이 하늘나라에서 청장노릇 해야 돼, 이제. 하늘나라에서. 할렐루야,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하늘나라에서 해야 돼,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어? 예? 우리의 생이 이 세상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좋은 시간에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 에? 그 좋은 돈 세상 말로는 구레 알 같은 돈 뭘 하려고 헌금해 갖고 뭘로 여기 앉아 있어? 이 세상이 우리 전부라면 아니야. 이 육신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다음 세계가 있어.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들에게 물려주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자라도록 하십니다.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뭐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채찍 지으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 집을 짓고 살면 하나님의 집을 지은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서 더 낮은 자리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왕이 어디에 있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
그 성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어디 있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 그래서 뭐하고 살아? 섬기고 살아. 예수님 이 땅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대성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도 뭐예요? 영원히 섬기시는 분이요. 여러분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할렐루야. 더 낮은 자리 계속 여러분이 복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처럼 종로로 상대를 섬기는 자가 됐다 그 말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리에 서서 남편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집,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이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고 우리가 복음이 되어 사는 천국이 되어 사는 그 비밀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이제 뭐요? 그 사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너희가 살지 아니하면 뭐요? 내가 뭐 하겠다? 징계하겠다. 징계. 내가 채찍질 하겠다 그 말이. 채찍질하고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에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적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오늘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을 봅니다. 제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름들마다 채찍질하심을 하였으니 그 다음 7절 제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잘 돼가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잘 되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래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버리셔버렸든지 아니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새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어떤 징계, 채찍이 오면은 뭐요? 그것이 복인 줄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구절 봅니다. 구절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 그분의 거룩하게 하시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쫄뚝쫄뚝쫄뚝하고 절어. 암이 걸려서 절고 사업이 안 돼서 절고 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러니까 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 쫄룩거렸던 다리가 다 치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치료받은 받게 치료함을 사업이 치료 아니 모든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절 큰 소리를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우리를 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보기로 주님도 우리를 보기로 원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보고 살아야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니 어제 내가 그제 밤인가 금요일 밤에 하영이가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요. 수학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오후 금요일날 5시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 금요일날이 우리 그 기도회 때지 아니요. 나는 지금 그 딸이라
언제 제주도에서 비행기 닦았다, 언제 가꿨다, 또 언제 비행기에서 내리겠다, 다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있다고, 뭐, 생각을. 생각하고 있는데, 5시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 그 3호가 그 하영이 별로 비행장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 5시가 돼야도 아무 소리가 없어. 6시가 돼야도 연락이 없어. 7시가 돼야도 그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금요 기도회 하고 집에 들어가서 9시가 돼야도 아무 연락이 없어. 10시가 돼야도 아무 연락이 없어. 11시 반이나 되니까 전화가 왔어. 뭐해? 나 자려고 전화했어. 전화 안 끊어! 전화 끊어 끊으라고. 그러고 형께는 깜짝 놀라고 전화 끊어 끊었어. 아니 엄마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떡볶이 뭐 내리자마자 친구들은 떡볶이 먹으러 갈 때 아빠한테 먼저 전화해라. 아빠가 너 무척 너 네 목소리 듣고 싶고 그러니까 소식 듣고 싶고 전화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먹으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성질 필요 없는데. 아이 그래. 아이고 나왔으면은 집에 타고 가면서라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야기를.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말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갖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가르치라고 했는가? 뭘 가르치라고 했는가? 보세요. 신명기 4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경외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 부모 보세요. 부모를 공경만 하면 어떻게 돼야? 부모가 공경하지만은 아버지를 공경하지만 아버지가 무서운 분인가를 알아야 돼. 자식이 부모가 맨 다 해줄 것만 알고 무서운 분이라는 걸 모르면 자식. 그래서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가 보세요. 신명기 4장 10절 보세요.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봅니다. 제자장 내가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시편 2편 11절 시편 2편 1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아들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다 했다고 하니까 뭐 이래도 잘 된다 저래도 잘 된다 잘 되는 줄만 다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겉으니 그대로 놔두질 않아. 하나님 뭐요? 자기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되면 뭐해? 징계하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마귀가 공격하도록 당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시편 31편 19절 보세요. 시편 31편 19절 다 같이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내가요 이번에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새 언약의 비밀 천국 복음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이제부터 뭐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이걸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가짜 목사. 분명히 제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아이, 잘 된다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이라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뻔히 알면서 그대로 잘 되어 간다고 이야기하는 자는 그걸 거짓하죠. 신명기, 아니, 예레미야 14장 13절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3절 보니까, 내가 가로대 슬프도성이다. 주 여호와의 보지 없어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이르. 너 사업도 잘 되고 네 집안이 평안할 것이라고. 아니 지금 그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잘못 지적해 줘야지. 그런데 잘 된다고. 그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가르쳐가지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그걸 축복해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못 되어가고 있는데도 잘 된다고 해가지고 확실한 평가를 주려 하나이다. 그 다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잘 된다고 내가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오. 나도 인자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그랬으면 이야기해야 쓰겠어. 너 그러면 망한다고. 너 그러면 혼난다고. 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뭐요? 누가 망하는 거요? 내가 망해. 내가
그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선지자들을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 16절. 그들의 애은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이. 다 망해.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또 목사님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뭐, 아니, 축복해줘야지. 그렇게 저주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저주 비슷하게. 내가 금촌에서 어떤 분이 장로님이시, 장로님. 장로님이시는데 내가 보니까 뭐야? 장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아주 육신의 생명을 낳기는 낳았는데 아주 엉망으로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사업이 잘 돼, 사업이 잘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또 그분은 그때 당시에는 안수집사님인데 그 사람한테 돈을 막 꿔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서, 아니, 집사님. 그 장로님한테 혹시 빌려준 거 있으면 돈을 다 받아내시오. 다시는 저 장로님한테 돈 지금은 주지 마시오. 아, 왜 그러세요? 저 장관이 얼마 있으면 분명히 망합니다. 망하니까 주지 말으라고. 아니, 목사님, 그럼 저주하세요?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여. 몇 번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보여, 그러면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놔두고 징계하셔. 아이나 사카가 사투리인가? 아이나 사카를 펴지 말로 해봐. 뭐여? 아니나 다를까? 1년 반이나 대한 게 전화해서, 목사님 말 좀 들을 것인데,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요, 얼마를 빌려줬대. 완전 땡전 한 푼, 땡전이라서, 뭐야, 아니라, 1푼도 못 받고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보인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요. 자기 집,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살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주시지를 않아.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어떻게? 섬김으로.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전부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 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위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빠른 패스트푸드를 많이 들다 보니까 위장이 좋지 않은 작용을 많이 하죠. 우리 한방에서는 애기라고 해서 트림을 많이 한다든지 애역, 딸꾹질을 한다든지 또 범산, 이게 산이 많이 올라온다든지 남매, 잘 먹지를 못한다든지 복창, 가스가 차고 뿌근하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재반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 하고 고래로부터 문헌에 나와 있고요. 또 심한 자는 얼격이다, 이렇게 저녁 먹은 게 아침에 이렇게 잘 소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토혈, 토했을 때 피가
또 나오고 흑변, 변 색깔이 까맣고 이거 포장, 위장이 출혈했을 때 그렇죠? 붓터질이 있고 조련복통, 갑자기 배가 심히 아파지고 이런 것이 다 이 그 위장의 질병인데요. 또 위궤양, 또 위신경 관능증이다. 뭐 위암이다. 뭐 간, 담, 췌장에 이런 증상이라서 위통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 우리 한방에서는 허증, 실증으로 나누는데요. 좀 배어 변증으로 보면은 비한 위열이다. 비기는 차고 위에 열이 있다든지 한열 착잡이다. 이 한과 열이 이렇게 복잡한 양상을 띈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질병으로 오는데 오늘은 한 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병으로 고생해가지고 약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는데 본원을 통해서 위장이 완전히 좋아진 상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예,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아프셨어요? 위산이 많이 나와서 위가 헐어가지고 한 1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양약을 계속 그 1년 이상 복용을 했습니까? 네, 그 의사가 양약을 계속 먹으라고 그래서 계속 먹고 있었는데 끊으면은 아프고 또 먹어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방법이 없다가 어떻게 여기를 찾게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약을 이렇게 드셨는데 여기서 일찍 오셔가지고 영어권이신데 그런데 이제 한약을 잘 안 드셨다는데 한약 먹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예, 뭐 한약을 믿기가 어려웠었죠. 저는 뭐 아무런 근거를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신기하게 한약 처음 먹고 한 일주일 나고 나서 바로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산이 안 나오는 걸 느꼈고 또 위에 통증도 없어지고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약은 다 끊으셨습니까? 예, 양약도 다 끊고 그 두제를 먹었는데 이제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예,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양약을 안 먹어도 위가 아프지 않습니까? 예, 예 전혀 양약은 안 먹어도 되고 뭐 이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수년 동안 위가 아파서 엔타이엑시드 제산제를 먹고 또 병원에서는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위가 아파서 난처한 지경에 있었는데 본원에서 두 달 정도의 치료 동안에 한약을 먹고 완전히 그 양약이 필요 없이도 위가 아프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요. 이 한방은 원인 치료, 위가 차다, 위가 열이 있다, 위에 습이 있다.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우리의 균형을 맞춰주면 이런 놀라운 경화가 있고요. 그러면 해서 많은 분이 이렇게 빠른 증상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방은 변증 논치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해서 무조건 증상 치료만 해서 통증만 잡는다, 뭐 재산만 시킨다. 이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근본 원인을 잡지 못하면은 오랜 동안 정말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위장이 아프고 위궤양이 있고 정말 복통이 있는 분은 한방에 도움을 받아서 그 내 그런 통증이 왜 그런가를 알면서 치료를 하면은 놀라운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한의원의 위장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 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지적인 크리스천들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도회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장소는 가든그로브 오렌지시티입니다. 특별히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5일까지입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 하는 영적 도회 클래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3-232-1318, 713-232-13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 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 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로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37년째 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의 독립, 그것은 이제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각자 날짜는 다르겠지만 마귀로부터의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독립했으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옛 마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독립한 나라 백성답게 사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네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용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